참 예수님, 오늘은 1월 30, 연중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묵상과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한 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비추는 등불처럼 신앙인들에게 이웃과 세상의 참된 모범으로 살아야 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강조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등불이 빛으로 주위를 비춘다는 사실에만 치우쳐 그 등불 자체가 빛을 낸다는 고유한 성질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등불은 그 자체로 빛납니다. 빛은 빛을 발할수록 더 많은 것을 비추지요. 다른 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를 비추어야 한다는 희생 때문도 아닌,
그저 등불이 등불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때더 많은 빛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런 논리가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제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는 위험에 빠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충실하고 자신의 고유함을 되짚어보며 나 자신이 다른 이와 어떻게 다르고 그 다름으로 나는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사유하는 데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따르기보다 각자의 고유하고 소중한 모습을 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는 길, 그것이 신앙이고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허투루 보내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먼저 챙겨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날에는 세배하고 또 세뱃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세뱃돈을 많이 이제 두둑히 양쪽 집안에서 어른들께서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그 명절 기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립스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많이 나오길래 한참 유심히 보고 예쁘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막내가 자기가 받은 세뱃돈으로 사주겠대요. 이게 꽤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샀어요. 막내 돈으로 또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큰 세뱃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일단 엄마에게 줘라. 내가 적금을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는데도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돈 개념이 정확하게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막내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돈으로 뭘 사서 좋은 걸 얻는다는 거는 알거든요. 충분히 또 문방구에서도 마트에서도 자기 돈으로 사본 적이 있고 그래서 돈에 좋다는 거를 돈 맛을 알 텐데도 엄마에게 더 좋은 것을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정말 거기에 보태서 더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비록 자기 돈으로 돈을 사서 주겠다고 했지만 그 돈만큼 그냥 그대로 그 마음은 받고 이건 네가 사준 거다 하고 그 양만큼 다시 적금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 정말 이익을 본 아이는 막내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 마음도 이렇겠다. 우리가 이웃을 하느님 말씀에 따라 정말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내어 주을수록 나중에 하느님께서는 되로 주시고 더 보태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하느님과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정말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자식이 되어 산다면 나중에 하느님께서도 정말 잘했다, 예뻐하시고 더 주시고 덤으로 되로 더 주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은 내가 자식이 되어서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요즘 미세먼지가 없이 아주 청명한, 이건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겨울인데, 아무튼 그런 날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